too.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 저자 송은영입니다. 현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미지경영학과 지도교수로 있으면서 기업체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가끔 방송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국제이미지 컨설턴트 협회 회원이고 또 국제무대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서 2018년도에는 사실 국제무대에서도 강의를 했었어요.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계속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네. 이제 이미지를 바꿔주는 네. 그런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기업인들, 네. 연예인들 실제로 컨설팅을 하셨다고. 네, 네, 네. 누구라고 네. 밝힐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대선 후보 네. 예를 들면 뭐 대선 후보라든지 뭐 이미 장차관이 되신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의 그 기관장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는 뭐 흔히 우리가 TV에서 보는 대기업 CEO들이 보통은 2년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2년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4년 근무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바뀌면 기업에서 이제 CEO 이미지를 좀 바꿔달라 이런 요청이 오거든요. 그때 가서 한 5회에서 7회 정도 뭐 외모뿐만이 아니라 뭐 회의 진행할 때 모습, 그다음에 이제 발성 발음. 제가 사실 KBS에서도 예전에 근무를 했어서 또 이제 음성과학 연구소에서 보이스 코칭을 공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스피치 부분이라든지 뭐 또 감성적으로 고객과 또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죠.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외모 관련해서 이제 나는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뚱뚱하고 여러 가지 뭐 얼굴에 모두 낮고 이래가지고 난 매력이 없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적으로 매력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저는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력자본이라고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2010년에 영국의 런던 정치 경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캐서린 하킴 교수가 영국의 옥스포드 저널지에 이제 아주 정말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하죠.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네. 현대 시대에 4대 자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경제적 자본. 네. 두 번째가 네. 문화 자본이에요. 저도 굉장히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건 이제 사실 조금 다쳤잖아요. 그렇지만 예술가들은 오가죠. 네. 그래서 문화 자본이 정말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본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이에요. 세 번째.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어떤 동아리를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이거 네.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네 번째가 바로 매력 자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매력 자본이 사고 생김새만을 뜻하지 않아요. 건강한 몸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활기찬 활기 생기 있는 사람 사교술, 그다음에 유머 감각, 그다음에 세련된 패션 감각 이런 게 결국은 이미지 메이킹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신체적 매력과 어떤 사회적 매력이 합해졌을 때 정말 이제 중요하게 캐서린 하킴이 얘기해요. 일상을 지배한대. 이 매력이 일상을 지배하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조용한 권력이라는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공감이 된 거예요. 와, 권력이라고 표현한다 이 매력을.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위대한 수업 EBS에서 네. 조지프 나이 교수의 리더란 누구인가 이걸 또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조지프 나이 교수가 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주임 교수거든요. 네.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또 네. 권력은 보상이나 강요로 되지 않아요. 매력으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인들이나 리더들 이렇게 컨설팅할 때는 그 얘기를 꼭 해요. 왜 우리 리더일수록 매력이 필요한가? 리더의 매력이 높을수록 훨씬 리더십이 발휘가 잘 되고 훨씬 더 스스로 그래서 롤모델이 되기가 쉽죠.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모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잘생기고 예쁜 그런 사람만 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유머 감각이 좋은 남자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죠? 그리고 뭐 세련된 옷차림, 그 다음에 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또 인성이 좋은 사람, 결국은 우리가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 없다. 누구나가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만의 그런 매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나만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매력에 대해서 이제 외모, 활기, 건강한 몸, 사교수, 유머한 거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외모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요소가 큰 것 같아요. 뭐 잘생겨 태어나거나 예쁘게 태어났으면 물론 무시는 못하겠죠. 네. 무시는 못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이건복 PD님을 딱 뵀을 때 굉장히 둥글둥글한 얼굴 인상이거든요. 우리가 얼굴형을 보면은 사실은 두
크게 두 개로 나눠요. 네네. 둥글둥글한 감자형이냐, 네네. 약간 갸름한 고구마형이냐. 감자형이시고 저는 고구마형이거든요. 근데 인상이 되게 편안하시고 지적이세요, 역시. 근데 저는 우리 이건복 PD님이 네. 배우처럼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인상은 편안하고 좋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네.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저는 조금 연출을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얼굴형이 약간 둥그신 편이신 분들은 앞머리를 일자로 내리기보다는 네. 요 정수리 부분을 좀 살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피부톤을 조금 채워주시고 눈썹 살짝 그려드리고 헤어스타일 살짝 바뀌시고 그다음에 사실 이 자세도 되게 네. 중요한데 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네. 조금 세우시고 이렇게 뒤로 가시면 안 돼요. 네. 제가 항상 성장 일기를 제가 자주 네, 보거든요. 네, 네. 구독자잖아요. 네. 그때마다 아 제가 이건복 PD님 뵈면 정말 저 자세 조금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 헤어스타일 네.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 바꾸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네. 잠시 바꾸고 오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저기 거울 보셨잖아요. 네. 지금 제가 한 3분 네, 3분 정도 네. 제 별명이 마이다스 손입니다. 30년 넘게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네. 시켜드리다 보니까 뭐 저에게 별명을 주셨어요. 네. 이미지 테라피스트라고는 이제 광고 마케터 분이 한 거고 마이다스 손이다. 순식간에 바뀐다. 야, 진짜 그게 체감이 됩니다. 강의 현장에 가도 저는 한 두세 분을 직접 이렇게 변화도 시켜드리고 어떤 네. 경우에는 보조 강사들을 투입을 해서 대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다 바꿔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쓴 부분이 이제 얼굴형에서 네. 네. 지금 이건복 PD님은 얼굴이 둥글둥글한데 이걸 가리고 있으니까 얼굴의 균형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이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네. 좀 살려드리고 이마를 조금 가운데 쪽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갸름하게 좋고 제가 눈썹을 좀 그려드리고 피부를 네. 살짝 컬러 로션을 발라드렸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수백만 원짜리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 이제 딱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바로 단점이 딱 보이고 이렇게 해주겠다가 딱 이미지가 딱 연상이 딱 되시는 건가요? 직업병이에요. 척 보면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첫인상 몇 초예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잉그리드 올슨 교수는 0.3초. 사실 제가 뭐 TV 특강 아침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강조하는 건 눈 깜짝할 사이 네. 그리고 반호흡에 결정돼요. 반호흡에. 얼마나 짧은 순간에 척 보면 저 사람 좋은데? 근데 이게요. 제가 뇌과학과 심리학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가 뇌가요. 누군가를 만나면 생존 본능이 제일 첫 번째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랑 좀 괜찮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봐요. 네. 처음에 첫인상이 좋으면 숨을 들이마셔요.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휴 하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짧은 첫인상에서 제 남편이 좀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제 눈썹을 그려주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게 눈썹 문신 한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더 보완을 또 해주셨잖아요. 이 인상에 있어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인상학에서 눈썹은 성격과 기질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또 추진력, 파워를 의미해요. 네. 눈썹이 약하면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긴 하지만 리더십이 약해 보이고 추진력이 약해 보이죠. 그리고 좀 고독해 보여요. 네, 실제적으로 대인관계에서도 눈썹이 눈보다 길어야 되고 조금 네. 숱이 많고 짙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좋고 그런 사람은 직업적으로도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어울려요. 그런데 눈썹이 흐리면 흐릴수록 혼자 연구하고 조금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하는 일이 어울린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정치인들은 어때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네. 또 많은 정치인들과 함께 네. 있기 때문에 눈썹이 약하면 사실은 좀 리더십도 약해 보이고 인간관계 능력에서 좀 추진력이라든지 또 사람을 끄는 능력이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눈썹을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안타까울 때가 좀 있죠. 아니 그럼 이 눈썹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얼굴 뭐 형태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진하면 좋다라는 이런 일반화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 너무 진해도 안 되고요. 일단은 네. 가장 좋은 눈썹은 자신의 눈보다 가로 길이가 좀 길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짙어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데 그 사람의 얼굴형과 눈 모양에 따라서 어울리는 눈썹은 사실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또 더 중요한 건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눈썹에서 약간 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네. 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자기가 타고난 눈썹에서 그 다음에 자신의 얼굴 인상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교정을 해주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로 하고 정말 중요한 건 그리대 아니면 문신 뭐 퍼머넌트라고 하죠. 그것을 좀 더 자연스러운 컬러와 모양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작가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저를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그 외모를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외모만 바꾸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어떤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메이킹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처음 정립됐습니다. 사실 제 스승님이기도 한데 네, 네. 김경호 박사님에 의해서 2004년도에 네. 박사 논문이 나왔어요. 네. 이미지 메이킹 이론이. 근데 그 이미지 메이킹 이론이 그 김경호 박사님이 정의한 게 굉장히 저는 동의가 되는 게 네. 이미지 메이킹이라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만이 아니겠죠. 네. 우리가 외모, 그다음에 말하고 듣고 뭐 행동하는 오감을 통해서 표현되는 외부로 표현되는 모든 게 외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네. 현상.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적 이미지죠. 이건복 PD님만의 어떤 지적 능력과 성격, 기질, 뭐 실력, 전문성 이러한 인간의 본질 있죠. 이것을 내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이건복 PD님 나오신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뭘 전공하셨어요? 자격증은 몇 개가 있어요? 뭐 어느 회사 다녀요? 이런 거 있죠.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보통 이 스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맥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을 사회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이 굉장히 물론 내적 이미지가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는 보지만 지나치게 내적 이미지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무슨 노래?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아, 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외적인 것에 좀 예민하다. 근데 이게 타고난 외모만이 아니라 이 세련된 그러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세련된 옷차림, 그다음에 굉장히 밝은 미소 이러한 것들을 좀 통틀어서 우리가 외모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제 이 책에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여섯 가지 적어주셨어요. 네. 이 여섯 가지 특성들을 이제 바꾸면 우리 이미지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여섯 가지의 이미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뀌는 거죠. 네. 근데 바뀌기 전에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의 여섯 가지 특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낀다는 의미보다는 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돼? 그리고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군인들, 그 다음에 뭐 리더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라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특성을 아셔야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 여섯 가지를 제가 이제 했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성 같은 거. 네. 우리는 모두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자기 말에 책임져야 돼요. 즉 자기 이미지는 우리 집안을 대표하죠. 제가 뭐 밖에서 뭐 잘못하면 아유 저 송은영 저 어느 집안의 딸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인이면 아우 저 사람 어느 회사 직원이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프로라고 할 때 프로로서 사명감을 가질 때 자기 이미지에 책임을 줘야 돼요. 나 혼자만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 회사의 대표로 고객을 만난다면 나는 그 회사의 대표예요. 그리고 외국인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모두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대표성이 있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딱 만나자마자 저는 기분 좋았고 편안해졌거든요. 네. 혹시 저보고 기분 나쁘지 않으셨죠? 아니죠. 우리는 만나자마자 반드시 상대방의 기분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중요한 건데 네. 이제 미러 뉴런이라고 해서 거울신경 세포에 의해서 이게 전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만났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나로 인해서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이거는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났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전염시키는 것이 선순환을 일으키죠. 네. 자, 예를 들면 첫인상이 딱 맞는데 기분 나쁜 말투,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인상, 그러면 이 관계는 악순환의 시작. 기분 좋은 인상, 기분 좋은 말투, 기분 좋은 매너를 주게 되면 관계도 좋아지고 업무적으로도 서로 협업할 일이 생기고 선순환이 일어나죠. 근데 사람들은 이 첫인상의 순간을 굉장히 조금 과소평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책 속에 또는 컬럼에서 네. 첫인상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쓴 적이 있어요. 네. 첫인상은요, 좋은 첫인상
이상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어요. 선순환을 일으키는 이미지, 선순환을 일으키는 여러분들만의 매력적인 브랜딩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도미노성이잖아요. 신뢰를 쌓는 거는 오래 걸리는데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죠. 어머, 저 사람이 저랬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수나 또는 잘못이 여러분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네 번째가 있죠. 차이.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변화할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또 나이가 들면서 변화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있는 앨범의 사진과 지금 속의 사진을 보면 이미지 많이 변하셨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변한 것도 있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그 다음에 나이와 또 자신의 어떤 뭐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있죠. 착 보면 저 사람 성격 어떨 것 같네. 자, 이게 인상학에 이제 비롯된 건데 그 사람의 성격과 인상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미지라고 하는 여섯 가지 특성을 보면 우리가 왜 인상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뇌과학적으로 보면 딱 보면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전염시키다 보니까 사실 성공하고 싶다면 이미지 메이킹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이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미적 본능이 있어가지고 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쾌감을 느껴요. 맞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무조건 좋아져요. 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왜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단순히 외모만 얘기하는 거죠? 외모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경우 없나요? 그 왜 처음에 외적으로 별로였는데 만날수록 너무나 대화가 잘 통하고 매너 있고 배려 있고 유머 감각까지 있어요. 치명적인 매력이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따라서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사원들이 세일즈를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선거에서 이제 후보들이 TV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을 만날 때 이럴 땐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래 만나는 관계는요 지나치게 좋은 첫인상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인상이 너무 좋았는데 갈수록 그 이상이 없는 거죠. 아, 나빠질 수 있죠. 네, 그래서 되려 저는요 대학원 수업 때 좀 전략적으로 15주를 만나야 되잖아요. 네. 첫인상 좀 차갑게 갑니다. 엄격하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날수록 우리 교수님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야 이런. 그래서 굉장히 그 저는 전략적으로 오래 갈 사람들은 첫인상 너무 좋게 그렇다고 너무 나쁘게 보여주지 않고 진실되게 보여준 다음에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보여주면 볼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미지 관리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죠. 좋은 인상이라는 게 어떤 인상일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AI가 인상을 본 거죠. 네.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 CEO 14명을 우와. 분석을 했는데 정말 저는 잘생기고 정말 멋있는 분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가 1위예요. 사실 물론 네. 저는 얼굴 전문가이기도 해요. 네. 얼굴 박사 1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누가 더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판단하는 건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그 문화가 있고 시대적인 미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미의 기준이 지금은 미인의 기준하고 멀어요. 네. 근데 이게 미의 기준이 다르지만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얼굴 생김새는 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다 기준이 다른데 인상은 비슷해요. 자, 헐리우드 스타들 보면은 인상이 좋은 사람들 선한 역을 맡죠. 근데 이상하게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또 인상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세계의 언어가 다 다르지만 인상은 보편적으로 비슷합니다. 이게 보편성의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좋은 사람 어떤 게 좋은지를 분석을 했는데 바로 그 AI가 분석한 결과 마크 저커 버그가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좋은 만났을 때 매력적으로 기분 좋은 인상 기분 좋은 인상으로 오래 기억되는 이 기억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본다든지 또 영업을 한다든지 또 비즈니스 미팅을 했을 때 만나고 헤어졌는데 좋은 모습으로 계속 남는다면 계약까지 이루어지기가 쉽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건복 PD님하고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네. 저도 또 다른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유독 이건복 PD님이 유독 제 기억에 좋은 분이었는데 하고 오래 기억이 남으면 이건복 PD님은 저한테 정말 최고의 인상을 심어준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길 때 공통점이 뭐냐? 좋은 오래 기억되는 인상의 요건이 있어요. AI가 분석한 결과 일단 만났을 때 호감을 줘야 된대요. 호감도. 근데 저도 제 남편을 만났을 때 호감도 때문에 결혼한 거거든요. 이게 좀 이게 에피소드인데 네. 제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제가 신경외과 의사가 맞선제의가 들어와서 네. 맞선을 봤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에요. 능력 좋죠? 네. 뭐 최고의 대학 나왔죠? 그쵸, 네. 뭐 그러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의사사위 보려고 엄청 노력을 그쵸, 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하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네. 그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네. 제가 만나자마자 호흡을 들이마신 거예요? 내신 거예요? 내신 거죠. 하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개월 후에 제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나요.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땐 호흡을 눈과 콧구멍과 볼 근육이 올라가요. 야,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연애하고 그 사람의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까지 간 거죠. 지금 결혼해서 30년이 지났는데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겠죠? 엄청 하죠. 엄청 하는데 네. 문제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인상 그리고 좋은 첫인상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죠. 특히 면접, 네. 그 다음에 맞선, 그 다음에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 미팅에서는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배우자,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성과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만났을 때 기분이 좋은 호감도를 높여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호감도를 높여주면 신기하게 신뢰도가 따라와요. 네. 그러니까 바늘이 호감도인 거죠. 네. 먼저 호감을 주지 않고 비호감을 주면 신뢰도도 없는 거예요. 네. 호감을 주면 신뢰도가 같이 따라오는데 이걸 도와주는 또 하나 조건이 뭐냐 하면 친근감입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 편안하고 친근하고 이거는 잘생기고 예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건복 PD님 처음 배웠을 때 오늘 딱 배웠는데 참 편안하고 그냥 소박하고 참 친근했거든요. 굉장히 저에겐 좋은 인상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네. 여기 서울 시내 모 단골 식당에 거기 사장님은 외모가 정말 키도 작으시고 이렇게 막 주름도 많으시고 60대 후반의 남자 사장님이신데 네. 그리고 그렇게 깔끔하지도 않아요. 저는 거기 왜 단골이 됐느냐 가자마자 50대 중반의 저에게 아이고 우리 이쁜 나가씨 오랜만이야 이래요. 뭐 일단 호칭을요 여러분 무조건 돈 들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좋은 인상을 주려면 호칭은 기분 좋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또 저기 자리로 안내를 해주는데 나 이쪽으로 앉아 여기가 명당 자리야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명당 자리야 그러니까 앉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오는 사람마다 다 앉는 데가 명당 자리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전문성이 확실히 실력을 갖추긴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기대하지 않은 서비스를 주는 거죠. 이 친근감이라는 건 뭐냐면 난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뭔가 누군가가 배려를 하고 자그마한 어떤 기분 좋은 선물을 하는데 그분은 저에게 누룽지를 싸주세요. 근데 누룽지를 그 가마솥에서 거의 밥을 하는데 매일 누룽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매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대단한 게 아닌데 받는 저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분 좋은 표정과 인사, 그다음에 항상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어떤 그런 서비스, 이런 또 기본적인 맛, 이게 이제 제가 거기 단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친근감이 단골을 만들어요.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호감도, 친근감. 이것은 결국은 신뢰도를 높이고 또 여러분들의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제 그 AI가 이제 분석을 해서 네. 마크 저커버그를 이제 네. 1위로 네. 꼽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AI 말고 작가님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건 저도 동의한다는. 저는 그 여러분들 어디 누군가 만나시면 작가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어디서 저 안 보셨어요? 이런 경우 혹시 없으셨어요? 있죠. 네. 저도 어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네. 그 저는 사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혹시 방송에서 네. 보셔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모 닮았어요. 사촌언니 닮았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인상학자이자 이미지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이건 친근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좋은 인상을 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안도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 얼굴이 흔한가 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실 필요 없이 정말 누군가에게 어디서 처음 만났는데 친근한 편안한 그래서 우리가 뇌가요 참 신기한 게 익숙하고 편안하면 경계를 무장을 해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전략이 뇌에서는 첫 번째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친근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은 내가 굳이 경계할 필요 없어. 그리고 무장해제를 하고 바로 신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이미지 메이킹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AI가 분석한 게 맞다. 저도 동의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럼 첫인상을 망쳤어요. 네. 아, 내가 실수를 하거나 뭐 네. 내가 이런 걸 너무 소홀히 생각해가지고 네. 잘못된 첫인상을 준 거예요. 네. 이거 고칠 수가 있나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실험한 결과 네.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잘못 비춰진 첫인상을 고치려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아침마당 특강 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잘못 비춰진 첫인상이 얼마나 가냐. 그다음에 면접관들이 그 지원자들의 첫인상이까지 가는 게 50%를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질문에 대답을 잘해도 첫인상이 안 좋으면 끝까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한 세 가지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야기야. 아무리 그 사람이 첫인상이 안 좋아도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저 사람 첫인상이 안 좋았었는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약해질 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보여주면 좋죠. 그래서 두 번째 효과는 빈발 효과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저 사람 첫인상 진짜 별로였는데 내가 잘못 봤나? 이러다가 내가 첫인상 잘못 봤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관계면 빈발 효과를 노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피디님하고 저처럼 조금 오랫동안 못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만날 때 조금 신경 써서 첫인상 관리를 하는 게 좋고 세 번째가 또 재미있어요. 반전 효과. 반전 효과. 또 좀 다르게 뭐 강하게 표현하면 이제 충격 효과라고도 하는데 저는 반전 효과로 표현하고 싶어요. 굉장히 이제 평소와 다른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 석사 제자 중에 평소에 자꾸 지각하는 거예요. 과제도 꼭 늦게 제출하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좀 성적을 조금 페널티 좀 줘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MT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이게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노래방 같은 데 안 가잖아요. 노래방에 이제 우리가 갔죠. MT에. 갑자기 마이크를 들더니 너무나 예쁘고 너무 또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춤도 잘 추면서 저에게 와서 막 너무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순간 평소에 지각쟁이에 뭐 불성실한 이미지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일시에 이렇게 반전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인상은 물론 처음부터 잘 보여주면 좋지만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렇게 좀 잘못 비춰졌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망각 효과 또는 자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빈발 효과 그 다음에 확 한 번에 바꿔버릴 수 있는 반전 효과를 좀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첫인상을 잘 보여주는 것만큼 없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품을, 이거 생리적인 효과잖아요. 근데 하품을 할 때 누가 약속된 처음 만난 사람이 오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PD님이다 그러면 PD님 죄송해요. 제가 하품을 했는데 아까 첫인상 싹 지워주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회복 효과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관계, 우리가 어떻게 삶의 행복도도 관계에 의해서 좌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관계라는 게 참 내가 좋은 사람하고만 하면 참 좋은데 이제 불가피하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과도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싫어하는 사람과 관계를 좀 잘 지내는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성공적인 기술의 90%를 차지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방법이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방법의 90%를 차지한대요. 바로 미국의 극작가 새뮤얼 골드윈이 한 얘기인데 너무너무 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우리 여고 시절이나 뭐 여러분 학창 시절에 보면 저는 또 이제 80년대 여고시절을 다녔으니까 그때 클래스메이트이 한 60명 됐어요. 지금 제가 사총사 4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나머지 60명 중에 나머지 56명은요 저에게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친구들일 수 있어요. 근데 동창회를 가면 우리가 또 원만하게 지내잖아요. 짱!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뭐 동아리 뭐 이런 데 가면 꼭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직장생활은 매일매일 같이 만나야 되잖아.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러 사람들의 뭐 학자 이론도 있고 뭐 책들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을 너무 솔직히 드러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요 정말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시가 될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가시로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조금 조절을 해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은 게 첫 번째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저는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칙을 좀 잘 지켜야 돼요. 그 원칙과 또 그 조직 내에서 가장 뭐 아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안 지키면 안 되는 기본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한 원칙과 기본 매너만 잘 지켜도
있고 굉장히 그 조직 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꼭 해야 될 인사 아니면 꼭 해야 될 룰을 안 지키면 이게 또 인간관계에 또 아주 중요한 갈등의 요소가 되니까 그런 걸 좀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해결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네,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약간 거리를 두고 약간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금 시간을 좀 둬서 망각 효과라든지 아니면 빈발 효과를 좀 노리면서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에 내가 저거 사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해와 갈등이 저절로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 저는 되게 중요한 소중하고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링컨의 좌우명이기도 한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좀 편안히 여유를 가지시면 좋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 하나로 보잖아요. 직장 동료는 매일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잠자고 출퇴근하는 시간 외에 대부분 다 직장 생활이거든요. 네. 그럼 내 인생의 하루 24시간 중에 한 3분의 2는 직장 생활이에요. 근데 이 직장 생활이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 인생이 힘든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자체를 내가 퇴직하고 나서도 정말 평생 친구 같은 분, 선후배 같은 분들을 좋은 인연을 만나는 곳, 내가 여기에서 인격적으로 좀 더 뜸어지고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어떤 수련의 장이다라고 좀 생각하신다면 이런 마인드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지켜나가신다면 뭐 협업도 할 수 있고 또 설사 싫어하더라도 잘 지내면서 또 나중엔 또 오해가 풀려서 오히려 되려 더 좋은 관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은 내가 이제 불가피하게 지내야 되는 경우에 차선책인가요? 아니면은 싫은 사람과 그 관계를 더 좋게 만든 복원시키는 이런 관점인가요? 둘 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직장은요 무조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어머 이 사람 나쁘게만 봤는데 이런 좋은 면도 있었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까지도 이렇게 좋아지게 되죠. 근데 또 요즘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미워했던 직원이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결근을 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결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업무가 이제 분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업무량이 많아서 어머 저 사람 정말 나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비록 싫어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리를 우리 조직원들이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사고를 좀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이제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칭찬은 보약이죠. 네, 그 칭찬을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칭찬하는 게 너무 대놓고 하자니 조금 이제 서로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안 하자니 또 이제 어색해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솔하게 효과적으로 칭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칭찬도 잘해야 되고 또 칭찬을 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참 그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분석을 했더니 반 이상이 남을 칭찬하는 거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대로 된다라는 말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 남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 일단 즉시 칭찬해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상을 받으셨는데 한 달 후에 축하해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상을 받으셨다면 즉시 전화를 걸든지 찾아가서 정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라면서 칭찬을 하고 정말 대단하세요. 받으실만 해요. 라고 하는 사실은 칭찬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는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하면 안 돼요. 자꾸 칭찬을요. 한두 번만 해야지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이게 진심인가 아니면 나한테 잘 보이려거나 무슨 속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두 번만 하세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 이건복 PD님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건복 PD님은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지적이고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인터뷰하기 좋았어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칭찬하는 게 좋고 근데 이왕이면요 단둘이 있을 때보다 뭐 어디 가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복 저기 PD님하고 나 인터뷰했는데 정말 어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조사를 하셨는지 나보다 더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줘서 내가 너무 놀랬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공개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칭찬을 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 어머, 유튜버가 이제 몇만 명이 되셨더라고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되시기까지 정말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시는 게 대단하신데 그 성실함에 제가 놀랬어요.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그런 게 되게 정말 중요하고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칭찬이 좋아요. 어머너무 잘생겼어요 이거보다는 어머 어떤 표정이라든지 저에게 대해주시는 이런 배려있는 그 모습에서 제가 감동했어요. 너무 정말 대단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동료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뭘 잘해, 프레젠테이션을 잘해 이걸 재능에 대한 칭찬보다는 그 노력해가는 과정과 의지, 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송은영 교수님은 역시 이미지 컨설턴트다우세요. 첫인상도 좋으시고 외적으로도 이런 경우 사실 예전에는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요 애도 셋 낳고 아줌만데 그냥 뭐 조금 노력해서 그냥 이렇게 된 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상대방도 칭찬을 해드리는 거죠. 그때는 감사히 받으시고 아유 이거 이건복 PD님도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정말 너무 편안해서 제가 오늘 인터뷰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좋죠.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 받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참 받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참 그렇게 받으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가 있어요. 기욤 디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제 신경외과 의사죠. 뭐 신경 심리학자라고도 하는데 이 디센이 밝혀서 이제 진짜 미소를 디센 미소라고도 해요. 디센이 전기침을 이제 꼽아가지고 웃음 연구를 했거든요. 네. 눈 웃음만큼은 마음이 웃지 않으면 웃지 않더라. 그래서 눈과 입이 동시에 웃어야 진짜 미소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얼굴 박사 1호로서 또 제 스승님인 조용진 박사님께 제가 또 해부학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보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이따가 표정 운동을 바로 알려드릴 텐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해보니까요 하나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과 입만 웃으면 안 돼요. 볼도 같이 웃어야 돼요. 볼이 반드시 수축해서 이제 광대승천이라고 하죠. 네. 요게 올라가면서 웃어야 진짜 미소예요. 뒷센 미소에서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눈과 입이 아니라 볼도 같이 웃어야 된다. 근데 볼이 웃는 건 뭐냐면 볼 근육을 수축 해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볼을 들어 올리면서 그다음에 눈썹을 올리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입꼬리를 45도 각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얼굴 근육이라 좀 잘 안 되지 않나요? 얼굴 근육은요. 찰스 다윈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체 근육은 이제 대근육이 많잖아요. 얼굴 근육은 가장 섬세하고 가장 발달되어 있어서 가장 빨리 변해요. 이게 저의 그 강의할 때 정말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2주면 바뀝니다. 2주요? 한번 해볼까요? 그다음에 눈썹을 올리면서 자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때문에 눈썹을 올리면서 인사하시면 훨씬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보여요. 눈썹 올리고 있다 그럼? 네 그러면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뜨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 이건봉 PD님. 그 다음에 입꼬리 올리시면서 볼을 수축해서 들어올리면서 소리까지 내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너무 어려운데. 자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내려가면서 지금 비웃고 계시거든요. 자 오른쪽을 좀 더 올리시면서 부끄러우셔가지고 좀 샤이 하시네요. 이게 너무 어렵네요. 이게. 네, 이걸 더듬하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한 6-7번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국내 최고의 그 치과대학병원에서 강의 끝내고 미소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결과에 의하면 위치야만 보이고 웃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했을 때 위치아만 10개 이상 보이면요 10년 일단 젊어 보여요. 요즘 뭐 동안미인 하시잖아요. 볼을 수축하고 올려야 돼요. 이게 약간 이제 해부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제 책 내용 3분의 1은 여기 다 공개되네. 근데 어쨌든 볼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입꼬리 끝에 볼골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대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서 볼 근육을 수축하면 입근육이 저절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볼 근육을 수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위치아만 보이고 웃으면 사고가 건전해 보여서 훨씬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고가 건전하다 신뢰감이죠. 근데 아래치아가 보이면 굉장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치아만 보이는 게 훨씬 낫네요.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위치아만 보이고 웃는 방법도 이제 해보셔야 돼요. 네. 자, 아래 입술로 이렇게 아래 치아를 감싸보세요.
그 상태에서 위치하로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앙! 그 상태에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 네. 앙! 앙! 그쵸? 어색하세요 아직. 네. 이때 볼 근육을 수축하고 눈썹도 올리면서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네. 앙! 앙! 이거예요. 제가요 네네. 아침마당 특강을 사실 여러 번 했는데 네. 이 KBS 방송이 네. 전 세계의 교민들이 사는 곳에 방송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인상이 좀 차가워서 취직이 안 되신 분, 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몇 분들이 효과를 보셔가지고 저한테 메일이 오고 한국에 오셨을 때 저를 찾아와서 선물도 주신 분이 계세요. 너무 보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줌으로 교포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 표정 운동 음흠, 앙 이거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소를 만드는 법이잖아요. 네. 뭐 두 번째 이제 위치아를 이제 보이면서 웃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눈썹을 올리고 네. 볼 근육을 이용하는 거. 이거는 이게 동시에 다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니까 네. 눈썹을 올리고 볼 근육을 올리고 입꼬리를 올려라. 그러니까 뒷미소는 뭐예요? 눈과 입이 웃어야 된다. 근데 눈 근육이요, 안윤근은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불수의적인 근육이에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왜 눈썹을 올려야 되느냐? 안윤근을 붙잡고 있는 게 눈썹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눈썹 근육을 올리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안윤근이 따라 올라가서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눈이 일직선으로 차가운 눈이 눈썹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둥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 볼 근육 들어올리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근데 처음 하시면 이게 안 올라가요. 저도 잘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좀 처음 시작할 때 방법이 있나요? 자 손으로요. 네. 입꼬리 끝에서 밖으로 1cm, 밑으로 1cm가 주로 한국인의 볼굴대 위치거든요. 네, 네. 이거를 45도 각도로 올리면서 이걸 자꾸 하시다 보면 네. 눈썹도 올리셔야 돼요. 네. 습관이 안 되시고 예 훨씬 부드러워지시고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에서 정말 제가 구독자분들께 정말 남기고 싶은 건 여러분들 안에 충분히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력을 나에게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에게 지금 집에 배추와 된장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와 된장을 이용을 해서 가장 맛있는 배추 된장국을 끓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바로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죠. 근데 나에게 없는 재료. 나 소고기 미역국을 끓일 거야. 이러면은 나만의 브랜딩도 안 될 뿐더러 매력적인 브랜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고 특히 중요한 건 강점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누구나 있다는 거죠. 그 강점을 가장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내 몸값을 올리고 내 경쟁력을 높이고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인데 그러려면 또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전염성, 전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 상대방이 바뀌길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근데 이걸 누굴 위해서? 스마일 파워를 제가 책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보낸 미소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이 느낀 행복은 몇 배가 돼서 다시 내게로 와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미소 운동을 하고 내가 멋있게 세련되게 가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신뢰를 줘서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벌써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의 매력을 브랜딩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네, 이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보신 분들이 작가님을 직접 좀 보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통로나 참고가 있을까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송은영 교수의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블로그를 사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이미지 송114예요. 뭐 페북, 인스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는 송은영 TV는 제가 강의를 사실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그 학습자분들이 유튜브 TV를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송은영 TV를 만들긴 했는데 제가 뭐 사실 화장품 광고 모델도 했었고 네. 또 TV 출연했던 것들이 많아서 네. 그런 걸 임시 올려놓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책,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 라는 이 책이 나와서 조만간 바로 또 송은영 TV를 이를 업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거기로 오시면 또 계속 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의 네. 저자 송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